메이플 스토리 월드 아르테일에서 1주년 기념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단풍잎을 모아 메이플 장비와 교환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명중률을 35나 올려주는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를 비롯해서 힘이나 덱을 3 올려주는 메이플 리프, 유효 스탯을 15나 올려주는 메이플 모자, 유효 스탯 3이 있는 메이플 이어링, 이카루스 망토 퀘스트를 깼지만 점프 망토밖에 얻지 못한 저에게 필요한 이속과 점프력이 둘 다 달린 메이플 망토까지 갖고 싶은 아이템이 정말 많은 이벤트였는데요. 이 아이템들을 모두 얻기 위해서 이벤트 마지막 날까지 정말 열심히 단풍잎을 모았습니다. 편집을 시작한 21일 현재 이벤트는 끝이 났고요. 메이플 장비를 얻기 위한 저의 고군분투 한번 보시죠. 사실 이번 이벤트를 위해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에 비해서 영상 소스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한 안에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만들어서 단풍잎을 모아도 원하는 장비를 모두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단풍잎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면서 단풍잎을 모으는데 집중을 했고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영상을 시작한 바로 이곳 연구소 C2와 C1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C1이 가장 효율은 좋지만 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상 C2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C2는 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C2가 C1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C1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괜찮은 주문서가 로이드가 드랍하는 비장식 행운 주문서 10% 정도라면 C2는 거기에 더해서 네오 휴로드가 드랍하는 장갑 공격력 60%와 상어 행운 60%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죠. 내심 득템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냥했습니다. 사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60% 주문서가 나와서 기대했지만 한송곰 명중 60%, 누가 쓰긴 하는지 알 수 없는 한송곰 주문서가 어찌나 잘 나오는지 나중엔 60% 주문서가 나와도 별 기대감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메이플 무기를 착용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는 명중률 35가 붙어있죠. 덱스를 65나 찍은 지금 상태로는 명중률이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AP 초기화를 하고 덱스를 낮출 생각인데요. 덱스를 최대한 낮추고 장비 강화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덱덕 망토를 만들기 위해 망토 민첩 100% 주문서를 장당 25만에 5장 샀고요. 점프 이카망에 덱덕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니까 막 하면 되겠죠? 덱스 1당 명중률 0.8을 올려주기 때문에 명중률 4를 올려주는 망토가 됐네요. 레벨 50에 장착할 수 있는 즐거운 한가위 훈장과 황금 송편 목걸이 장착해줍니다. 하도 얻은지 오래되다 보니 레벨 50이 되고도 까먹고 있었네요. 레벨 50을 바라보며 만들어두었던 추석 이벤트 아이템이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장비창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황금 돼지 벨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3천만 메소를 넘더라고요. 후덜덜합니다. 레벨 51 달성. 덱스가 많이 높죠? 빨리 초기화 해야겠습니다. 사냥하다 득템한 저월바지 팔로 왔습니다. 30만 메소 짭짤합니다. 아직 AP 초기화 주문서 사기엔 모자라네요. AP 초기화 주문서는 1차 전직은 한 장,
2차 전직은 2장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장수가 증가하는데요. 저는 2차 전직이니까 2장 필요하겠죠? 메이플 장비가 나오면서 AP 초기화 주문서 가격이 급등했어요. 미리 사놓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명오작 제코도 보내줄 때가 됐네요. 적당히 200만 메소에 팔았습니다. 이제 AP 초기화 주문서 사기에 충분한 돈이 모였네요. AP 초기화 주문서 두 장을 장당 410만 메소에 구매했습니다. 무려 820만 메소. 조금 아깝긴 하네요. 사용 시 스탯이 최소 수치 4로 돌아가고 AP를 돌려받는다. 전직 차수만큼 주문서가 필요하다. 스탯창에 스탯 초기화 버튼이 있죠. AP 초기화 완료. AP가 초기화되면서 스탯 제한이 있는 장비는 해제되고요. 덱스는 일단 40 정도만 찍으려고 합니다. 당장 올림 전사를 하기에는 민첩 주문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장비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40 정도면 너무 높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냥하고자 하는 몬스터의 명중률에 맞춰서 더 낮거나 높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덱스 40 찍었고요. 나머지는 올 힘을 찍어주겠습니다. 포인트가 많으니 찍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리네요. 덱스를 40만 찍었는데도 명중률이 85 정도 되죠. 스피어 마스터리 스킬과 명오작 장팔삼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40만 찍어도 충분한 거죠. 경험치 쿠폰을 받으러 왔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운영자 룰루가 주는데요.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줬죠. 이렇게 30분씩 3장을 받았습니다. 레벨업이 더 빨라지겠죠? 이번에는 낙타 택시를 타고 다시 아르한트로 갑니다. 아리한트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포탈을 타면 아리한트 동문 밖이 나오죠. 여기서 포탈을 타면 유랑단의 텐트가 나옵니다. 카르카사에게 말을 걸면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가는 직통 노선이 있죠. 도착 마을은 랜덤이고 수수료는 만 메소. 커닝시티에 도착. 마침 잘 됐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이 커닝시티를 통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곳 방황의 늪 2죠. 여기서 하숙으로 들어가면 방황의 늪 1. 방황의 늪 2 도착.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인 주문서상인 툴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함보로 다크 크로스 체인메일을 덱덕작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전신갑옷 민첩성 주문서 100퍼 10개를 구매합니다. 100퍼니까 뜸 들일 필요가 없죠.
이렇게 힘 5에 덱스 10을 올려주는 다크 크로스 체인메일이 완성됐고요. 35만원만 써서 명중률을 8이나 올렸습니다. 여기에 명사수의 알약을 먹으면 명중률이 103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몬스터를 잡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네오 휴로이드보다 레벨이 7 낮아서 네오 휴로이드의 필요 명중률인 73에 가중치를 더하면 명중률 92가 필요한데요. 저는 명중률 93이기 때문에 명중률이 부족하진 않지만 거의 턱걸이라서 그런지 가끔 미스가 나네요. 명사수의 물약을 마시면 확실히 미스 없이 사냥할 수 있겠죠. 전혀 미스가 안 납니다. 힘을 25 더 찍으면서 데미지는 증가했고요. 덱스를 찍어도 데미지가 조금 증가하긴 합니다. 전신갑옷 떡작으로 데미지가 조금은 늘었겠죠? AP 초기화에 820만을 썼지만 그만큼 높아진 데미지로 단풍을 더 많이 캐면 되니까요. 운 좋게 C1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좋긴 한데 잠깐이라도 사냥을 멈추고 쉬고 있으면 자리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쉴 수가 없네요. 계속 같은 곳에서 사냥하다 보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졸면서 사냥했는데 좀 자고 오고 싶어도 다시 자리를 잡을 자신이 없어서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사냥을 했네요. 한 번씩 허공에 슬래시 블러스트를 난사하면서 말이죠. 모처럼 C1에 왔는데 경험치 쿠폰을 써야겠죠? 제대로 뽕 뽑아보겠습니다. 레벨 51, 95%에서 시작. 레벨 52. 올 힘이죠? 이제 아이언 바디는 이동 속도를 8이나 올려줍니다. 상업 레드 오리엔탈칸 바지 득템. 여기서 주문서는 잘 안 나오지만 괜찮은 전사 장비가 나오네요. 더 좋은 옵션의 장비를 기대해 봅니다. 경험치 쿠폰이 끝나가는데요. 95%에서 시작해서 30분 동안 대략 40% 좀 넘게 먹었네요. 경험치 쿠폰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정말 레벨 올리기 힘든 게임인데 이 정도 속도면 만족이죠. 경쿠의 도움으로 빠르게 레벨 53 달성. 이제 하나만 더 찍으면 최대치인 이동속도 10이 되겠네요. 50제 전사 하이 블루 숄더 메일 바지 득템. 좋은 전사 아이템이 많이 나오죠. 레벨 54 달성. 확실히 한 곳에서 사냥만 하니 레벨이 잘 오릅니다. 비록 지루하긴 하지만 말이죠. 아이언 바디는 하나 올려주면 이동 속도 최대치인 10이 되고 하나 더 올려봤자 물리 방어력만 올라가니까 20레벨은 찍지 않고요. 이제 스피어 부스터를 마스터해 줍시다.
실버 하이드 후드 득템. 합 6자리. 나루토에 나오는 닌자 서클렛처럼 생겼네요. 상업 중에서도 좋은 상업은 이름 색깔이 파란색인가 봅니다. 극상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방패 행운 100퍼. 단풍잎을 33,000개 넘게 모았습니다. 이게 이벤트인지 노동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황금 단풍잎으로 바꿔서 아이템을 얻어봐야죠. 가지고 있는 단풍잎 전부 교환. 황금 단풍잎으로 모두 바꿔주고 이벤트 상점에 들어가면 맨 위에 황금 단풍잎 15개로 구매할 수 있는 메이플 리프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메이플 리프부터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른 아이템은 어차피 지금 구매해봤자 레벨 제한 때문에 착용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미 덱스는 충분하기 때문에 힘을 3 올려주는 리프를 구매해서 조금이라도 단풍잎 캐는 속도를 올려주는 전략. 힘 3이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어차피 구매할 거라 생각해서 구매했어요. AP 초기화 주문서를 사면서 텅 비어버린 지갑 다시 채워봐야죠. 스태프 마력 60퍼 한 장 팔로 왔고요. 80만 매소에 한 장 판매 완료. 레벨 55. 부스터 지속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레벨 55를 찍을 동안 장갑 공격력 60퍼는 한 장도 못 먹었고요. 주문서를 기대하면서 C2에서 사냥하기보단 C1이 낫겠다 싶었는데 C1 자리를 운 좋게 구했고요. 가능한 한 C1에서 사냥하려고 합니다. C1이 좋은 게 여기 올라가 있으면 몬스터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체력 물약 소모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긴장감이 없어서 그런지 잠이 미친 듯이 오네요. 저만 그런가요? 레벨 56. 꽤 좋은 옵션에 레드 오리엔탈칸 바지 득템. 이번엔 완드 마력 60퍼 팔로 왔고요. 스태프의 반값이네요. 또 상해 체력 10퍼 개건이 했는데 귀장식 개건은 10퍼가 나오네요. C1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아이템이 아닌가 싶네요. 좀 쉬다가 저녁에 왔는데 저녁에는 C1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냥 C2로 왔고요. 레벨 57 달성. 혹시 득템하고 놓친 아이템이 있나 보는데 장갑 공격력 60퍼를 득템했었네요. C1 자리는 못 잡았지만 오히려 좋은 상황. C2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전사 60제 모자가 나왔습니다. 전사 60제 장비는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네요. 장군의 기상이 느껴지는 모자.
방패 행운 100퍼 두 장 팔로 왔고요. 두 장 100만 매소에 판매 완료. 이번엔 월묘 장갑을 팔로 왔고요. 몰랐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300만 매소에 판매 완료. 외출 중에 월묘 사신다는 분이 있어서 모바일로 녹화했네요. 월묘 옷도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450만 매소에 판매 완료. 아무래도 메이플 장비가 풀리면서 스탯 제한이 없는 월묘 장비의 가격이 오른 게 아닌가 싶네요. 덕분에 AP 초기화 주문서 값은 벌었고요. 귀장식 행운 100퍼 또 먹었고요. 레벨 58 달성. 스피어 부스터 마스터. 별 기대 안하고 케이크 잡는거 녹화도 안했는데 빛나는 단풍 상자에서 메이플 망토가 40제 망토지만 공짜 이석 오면 감사한 일이죠. 덱스는 충분하니 덱턱 입가망은 벗어주고요. 메이플 망토로 이석 5를 챙겨줍니다. 레벨 59. 어느새 레벨 60이 코앞이네요. C1에서 경험치 쿠폰을 쓰니 랩업 속도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스피어 마스터리 마스터. 이제 하이퍼 바디 선행 스킬인 아이언 월을 찍어줍니다. 파티 1의 물방과 마방을 상승시켜주는 스킬이죠. 귀장식 행운 100퍼 두 장 팔러 왔고요. 두 장 170만 매소에 판매 완료. 어느새 1500만 매소가 모였네요. 레벨 60 달성. 드디어 하이퍼 바디를 배웠고요. 파티 1의 최대 HP와 MP를 증가시켜주는 스킬이죠. HP가 낮은 다른 직업군에게 용기사가 파티 1으로 환영받게 해주는 스킬이에요. 하이퍼 바디 이펙트는 이렇고요. 레벨 60이 됐으니 60제창 십자창을 쓸 수 있는데 십자창 공격 속도가 느림이죠. 장팔 3호는 보통인데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명작 장팔 3호를 그냥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64제 메이플 무기가 풀리면서 60제 십자창의 시세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강화가 잘된 십자창을 저렴하게 구하면 레벨 64의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를 장착하기 전까지 사용하면서 단풍잎 파밍 속도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냥하면서 아르테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십자창 매물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직접 파밍해서 강화해서 쓰는 게 낭만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단풍잎 손실과 주문서 낭비 같네요. 홈페이지를 보던 중 대박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공격력 60퍼 5작짜리 십자창을 99만 9999매소에 판매하시는 분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낚시인가 했는데 거래에 성공하는 순간 감동의 물결이. 이분을 의심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냥 많이 싸게 급처하신 것 같아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려는데 일상옵 스페판도 싸게 주신다는 뻥이양님. 일단 싸게 주신다는 말에 냉큼 사버렸습니다. 나중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안 쓰면 팔면 되니까요.
스펙판 낭만으로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요. 운 좋게 마음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아이템 많이 얻어왔습니다. 공격력 95에 힘 5가 달린 십자창. 위력이 기대가 됩니다. 장착해주고 장착하면서 명중률은 67로 떨어지고 공격력은 최소 628, 최대 1558로 떡상했어요. 네오 휴로이드 피로 명중률이 73이기 때문에 이제 명사수의 알약을 먹으면서 사냥해야겠죠. 알약 풀 도핑하고 공격력은 최대 1634, 명중률은 77이 됐네요. 이제 미스 없이 십자창으로 네오 휴로이드를 때려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슬래시 블러스트 데미지가 시원시원하네요. 파워 스트라이크도 3000대 중후반에 데미지가 나오고요. 십자창으로 또 단풍잎 열심히 캐보겠습니다.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를 얻으면 바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창 공격력 60% 주문서를 7장 구하는 중이고요. 장당 110만 매소에 7장 구했어요. 얼마 전까지 50만이었는데 많이 올랐죠? 총 770만 매소가 들었네요. 모으는 건 어려운데 쓰는 건 쉬워요. 제발 강화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득템한 60제 모자 레드 오리엔트 헬멧이 있는데요. 레벨 60 된 김에 한번 써봤는데 왜 이렇게 귀엽죠? 어린 아들이 자기 아버지 투구 몰래 쓰고 나온 것 같네요. 아들이 장군감이에요. 어쨌든 레드 오리엔트 헬멧과 십자창 짤떡이네요. 맘과 타선 이걸 장착하고 사냥하고 싶지만 본 헬름의 이동 속도를 포기할 순 없죠. 위장식 행운 10% 득템. 케이크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운 좋게 메이플 망토를 얻고 한동안 안 나왔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엔 빛나는 단풍 상자 득템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바로 녹화를 켰고요. 예전과 다르게 케이크를 때릴 때마다 단풍이 떨어지죠. 녹화를 켜니까 안 나와버리기. 하나라도 먹은 게 엄청 운 좋은 거였다. 귀장식 행운 10% 은근 잘 나와요. 레벨 61. 하이퍼 바디 올려주고 레드 오리엔트 아이칸 득템. 오비 다 애매하네요. 오늘은 12월 19일이고요. 단풍잎 이벤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 잡고 하루종일 단풍잎 파밍할 계획이고요. C1에 자리 잡고 안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약을 싸게 대량 구매하기 위해 루디브리엄에 왔어요. 루디브리엄 물약이 제일 싸니까요. 이 정도면 물약이 부족하진 않겠죠. 현재 시간은 19일 10시 13분이고요. 아르테일은 저렇게 화면 우측 상단에 시간이 표시되죠. 단풍잎은 현재 3만 개 정도 모았고요.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 모자, 이어링, 망토까지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그러면 지옥의 단풍잎 파밍 시작합니다. 레벨 62 달성. 레벨 63. 이제 이런만 하면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를 쓸 수 있는데요.
아까 물약 사오면서 받아오는 걸 깜빡했어요. 시원 자리 비우면 금방 뺏기거든요. 지금은 날 12시라 그래도 사람이 많진 않아서 빨리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채널 인원수가 35명 풀이기 때문에 시원 자리를 찾아서 다른 채널에서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후딱 다녀오죠. 가지고 있는 단풍잎 전부 교환하고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 구매. 시2에 사냥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다면 시원 자리를 뺏겼다는 뜻? 시 아니고 자리 비운지 몰랐나 봅니다. 이렇게 시원 자리를 다시 먹었고요. 레벨 64를 찍고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를 바로 쓸 준비가 됐어요. 비장식 행운 10% 득템. 레벨 64 달성. 힘 2에 명중률 35를 올려주는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 이제 당분간 명중률 걱정은 끝이죠. 공격 속도가 느림인 십자창에 비해 베리트 스피어는 보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한 사냥을 할 수 있고요. 바로 강화까지 가겠습니다. 이때를 위해 7장을 모아놨죠. 아, 시작부터 갑분싸 됐어요. 이때부터 강화하기 싫어졌는데요. 또 실패. 다행히 5작 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이죠? 다행히 지금까지 강화가 계속 5작은 나와주네요. 최대 공격력 1672에 명중률 102. 사냥을 한번 해보면 확실히 공격 속도가 시원시원하고요. 이제 파워 스트라이크는 4000 중반까지 데미지가 나오네요. 성장했습니다. 또 케이크가 나왔어요. 어느새 귀 장식 행운 10%가 5장. 65레벨 달성. 오전 10시부터 사냥해서 밤 10시가 됐고요. 베리트 스피어 구매에 황금 단풍잎 8개를 쓰고 앞으로 17개가 더 필요한데 13개까지 확보했어요. 오늘은 좀만 더 모으고 그만해야겠습니다. 12월 20일이고요. 이벤트 마지막 날이죠. 단풍잎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장갑 공격력 60%. 레벨 56대 한 장 나오고 레벨 65를 찍고 나서야 또 한 장 나오네요. 요새 시세가 500만 정도 하던데 두 장이면 1000만이군요. 직접 쓸지 팔지 고민이 됩니다.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도록 딱 맞췄고요. 가지고 있는 단풍잎 전부 교환. 메이플 모자 4단계. 랩재가 90이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매. 다음은 메이플 이어링. 이거는 70재니까 금방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메이플 망토. 2속 5짜리 40재 망토는 있지만 10짜리 있어야죠. 이렇게 제가 원했던 메이플 장비를 모두 구매했고요. 이벤트 시간이 남았지만 당분간 단풍잎은 쳐다보기도 싫어서 여기서 사냥은 그만했습니다. 당분간은 편집하면서 좀 쉬려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공지가 올라왔어요. 12월 21일부터 1월 4일까지 성탄절 이벤트가 시작된 거죠. 장비는 단풍잎 이벤트로 충분히 뿌렸으니까 경험치 2배 이벤트 정도 하겠다 싶었는데 이런 걸 주네요? 그래요. 메이플 리프 구하느라 힘들었지만 기념으로 얻은 셈 쳐야죠. 그리고 이런 것도 주는데요. 무슨 망토의 명중률이 23이 달려있어요. 다시 AP 초기화를 하고 진짜 오림전사로 가야하나? 아무튼 연속으로 이벤트를 하면서 말이 많은데요. 저는 또 열심히 컨텐츠 뽑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망토랑 루돌프의 빛나는 코 탐나네요.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좋은 아이템 많이 얻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단풍잎 파밍하면서 득템한 60제 장비 세트와 메이플 장비 세트를 장착하고 썸네일 찍으면서 단풍잎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이플 리프 얻는다고 고생했는데 썸네일로라도 남겨야죠. 아르테일 1주년 단풍잎 이벤트 한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